네, 이제 이어서 보거 요리 전문점의 그 성공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소문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입소문 마케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소문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날수록 유리합니다. 자, 보거 요리 전문점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보거 요리집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많고 많은 보거 요리 전문점이 있는데 왜 유독 이 대전에 있는 복요리 전문점에 언론이 그렇게 많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소개를 했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입소문을 활용한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입소문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느냐, 또 화제성이 있는가, 요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입소문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소문 포지셔닝 이 분석표를 보면 이런 거죠. 다수가 이용하느냐, yes, 다수가 이용하느냐, 또 일상에서 대화에서 평소에 화제로 다루어지기 쉬운 그런 화제성이 높으냐, 바로 이 영역, 이 영역에 있을 때 입소문이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주로 영화도 뭐 혼자 가서 보기보다는 그래도 두세 명이 가서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평소 일상에서 대화 속에서도 아, 그 영화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죠. 여행, 뭐 책, 식당들 이런 것들은 다 입소문이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뭐 서평을 유도한다거나 또 영화 같은 경우에 시사회 같은 거를 해서 사람들이 좀 입소문을 내게 해준다거나 뭐 추천의 글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반대로 입소문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죠. 소수가 이용하면서 일상에서 화제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상품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형외과다. 성형외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객분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성형을 했어도 뭐 내가 성형을 했다 그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잘 화제로 다루지 않죠. 어찌 보면 이 영역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취급하는 아이템이 입소문 포지셔닝 분석표에서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또 이렇게 이 영역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복요리 식당은 어느 영역에 해당될까요? 우리 보거 요리를 뭐 이게 이제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막 단체 식당 단체로 가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갑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소수가 이용하는 이 영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복요리를 먹으면 일상에서 참그복뭐 이러면서 이렇게 일상에서 보거 요리를 화제로 다루는 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냉정히 보면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입소문을 내기에 아주 불리한 어떤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화제성을 높일 것인가? 화제성을 높인다면 어떻게 다수가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의도적으로 입소문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 대전에 있는 복요리 전문점은 화제로 다루어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주로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복어를 가지고, 뭐, 복, 불고기, 또는 복어 만두, 또 복어로 만든 뭐 냉면, 이런 것들 메뉴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만 되면 뭐, TV에서도 뭔가 새로운 만약에 냉면을 취재한다 그래도 특이한 냉면 없을까 했을 때, 보고로 만든 냉면이 있다네. 뭐 해서 여기를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고, 뭐 여름철 같을 경우에는 뭐한 달에 몇 번씩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화제성을 높였다 그러면 자 이제 다수가 이용하게 하는 방법 이쪽 영역을 가야 되는데 다수가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보고요리 전문점에서 취했던 전략은 어린이 그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를 응원해주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이들이 생일 파티를 복집에서 한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 뭐 피자, 햄버거, 치킨 거의 그런 메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 보고 전문점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파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죠. 그러니까 가족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급속하게 입소문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 케이크하고 현수막 같은 거를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머니들이 같이 다 오셔서 식사를 합니다. 이 주부들만큼 입소문이 빠른 그런 그 고객군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빨리 입소문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린이 생일 파티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고로 돈가스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뭐 만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입소문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이 보고요리라는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화제성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에서 입소문을 전략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펼쳐나갔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